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소변만으로 암을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변으로 암 진단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이번에 연구 결과는 암을 진단을 하고 그 추적하여서 어디에서 암이 발생했는지까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이게 건강검진에 포함이 된다면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버리면 되니까 수명 연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넷. 여러분들은 미래의 소식을 알고 싶으면 AI 넷 뉴스에 들어오시면 하루에 10개 내지 20개 정도 엄청난 소식을 알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박영숙 미래 TV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아니면 지금 천여 명이 계속해서 하루에 모든 소식을 핸드폰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 텔레그램을 다운받으세요.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유엔 미래 포럼 쳐서 거기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나가시지 않는 한은 아침에 10개 정도의 소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 10개의 소식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소식들입니다. 한국의 소식이 아니고 주로 외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특히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이렇게,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뭐 특허 이런 거전 세계 소식, 그리고 미래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텔레그램에서 유엔 미래 포럼 치시면 텔레그램에서 제가 신문을 유엔 미래 포럼 또는 AI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게 들어오시면 된다. 자, 오늘의 소식은요. 자, 소변으로 암을 진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는 이 소변 검사로 암을 진단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위치를 찾아낸다는 거. 이 MIT 시스템은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에 소변에서 합성 바이오마커를 생성할 수 있는 특별히 설계된 나노 입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그 이전에 테스트에서 이 작업에서 뭐 유망한 것으로 판명은 되었고요. 그러나 문제는 종양이 신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이제 이 팀에서 이 기능, 즉 암의 위치까지 추적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나노 입자 소변 검사로 암을 진단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낸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소변 검사하는 거죠. 어느 병원에든지 가면은 건강검진 때 소변 넣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정확히 찾아낸다. MIT 팀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아진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MIT 연구원들은 암의 존재를 감지하기 위해서 간단한 소변 검사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추적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신체에 어디에 있는지까지 찾을 수 있다. 우리 지금 암이라고 하면은 뭐 조직 검사해서 열을 기다리고 뭐 해서 뭐 그리고 아프긴 아픈데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녔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MIT에서 만든 이 시스템은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에 소변에서 합성 바이오마커가 생성되는데. 이 특별한 거예요. 나노 입자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이 기능은 암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나노 입자가 암을 감지하는 방법은 매우 영리합니다. 기원 지점을 지나서 몸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게 암이죠. 암세포에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단백질을 절단하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를 사용해서 암을 절단시켜서 암이 다른 데 퍼지지 않도록 하고요. 이 진단용 나노 입자는 이 프로테아제에 의해 절단될 수 있는 펩타이드로 코팅되어 있으므로 어딘가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나노 입자는 소변에 도달할 때까지
마주친 흉터를 남깁니다. 그 흉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면은 나노 노즐이 있고요. 그게 그죠? 소변으로 이렇게 나올 때그 흉터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위치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멀티모달 나노 센서를 박아가지고 오줌을 누면 그 다음에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줌을 누를 때에 암 세포가 지나오면은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났는 거죠. 그곳을 찾아내서 간암인지 위암인지를 충분하게 할수 있는 글입니다. 이제 이 위에 요 그림이 바로 암 진단 나노 입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아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 그죠? 이렇게 흔적이 남는다라는 게 오른쪽에 그게 3번이에요. 이렇게 손쉽게 암을 진단하게 된다면 저희는 암은 2040년이 되면 완전 정복이 된다. 2030년만 되어도 일반적인 암들은 뭐 우리가 빨리 이렇게 조기에 찾아내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이 있는지 아는 것과 암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다른 두 가지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돕기 위해서 나노 입자 제조법을 수정했다. MIT 팀이 한 겁니다. 그들은 조현이 스스로 생성하는 것과 같은 산성 환경에 끌리는 펩타이드를 추가했는데, 이는 나노 입자가 암 주위에 뭉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암이 있으면요, 암 주위에 나노 입자가 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게 흔적을, 금방 찾아내는 거죠. 그들은 또한 PET 영상 아래에 빛나는 방사성 추적자인 구리 64를 추가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부위에 암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주 초기니까 그죠. 구리 64를 추가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빨리 찾아내게 한 겁니다. 이것은 나노 입자가 종양 부위에 모여 PET 스캔에서 정확하게 볼수 있음을 의미한다. 팀은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T 추적자보다의 종양을 더잘 보이게 하고, 심장과 같은 장기를 강하게 빛나게 하고, 잠재적으로 주변 암 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팀은 전이성 결장암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입자를 테스트했으며, 화학요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연구원들은 이 테스트가 연례 건강검진 일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연구의 주저자인 샹그리타 바티아는 매년 일반 검진, 그죠? 연례 건강검진 일환으로 소변 검사를 받는데, 이미 받는데, 요 기능만 추가하자, 이거죠? 소변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영상 연구를 추적하여 신호가 어디에 쓰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변 검사 해가지고 뭐 암에 대한 전혀 뭐그 흔적이 없으면은 통과. 근데 암에 일반 어떤 이제 소변 검사로서 암에 대한 양성이 나오면 위치를 추적해 가지고 어디에 암이 아주 조기에 생기고 있는지를 금방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학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더 아직 많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고 싶다. 그죠? 오줌 소변 검사해가지고 빨리 찾아내고 위치까지 추적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뭐, 이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술할 필요 없이, 그죠? 아니면 뭐 수술을 해도 되고, 우리가, 암이 확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왔다. 요 연구는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네이처 머티리얼지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게재된 거고요. MIT에서 네이처지에 실은 거죠. 자, 이렇게 저희는 날짜와 그 다음에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서 미래를 상상하거나, 뭐, 가짜로,
뻥튀기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사로 알려드려요. 여기까지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 미래 TV였습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